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벌룬 세포의 이지 그리고 펌프 세포 입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풍선은 바로 산리오 캐릭터의 시나모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360 풍선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손바닥 길이 정도로 남겨주시고 다 불었습니다. 먼저 얼굴부터 만들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 길이로 방울 한번 꼬아주시고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주입구 부분을 사용해서 한번 잠궈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궜으면은 필요없는 부분 잘라서 없애줄게요. 풀리지 않게 묶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길면 보기 안 좋으니까 다듬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바퀴 둘러줄 260 하얀색 풍선을 준비해 주세요. 자, 하얀색 260 풍선. 네, 넉넉하게 불어주세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두를 거기 때문에 다 두르지 않고 아랫면만 제외하고 양옆 위 세 면만 둘러줄 길이로 만들어주시고 사이즈를 쟀으면 네, 길이에 맞춰서 방울을 네, 꼬아줍니다. 요 정도 사이즈. 네, 풀리지 않게 잠궈줬으면 똑같은 길이로 하나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잘라서 묶어주세요. 아까 만들었던 360 풍선이랑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합쳐줍니다.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목 부분도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위치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귀를 달아주겠습니다. 귀는 뚱뚱하게 길쭉하게 360 풍선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접어주면서 굴곡진 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살짝 빼줍니다. 살짝 말랑말랑하게. 네, 원하는 길이로 쉐입이 나왔으면은 바람 빠지지 않게 묶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길이로 하나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모럴의 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부분이 짜투리로 한번 만들다 보니까 조금 짧은데요. 요걸 이어붙여서 길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사이로 들어가서 목 부분으로 빼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 부분이랑 둘러서 한번 결합하겠습니다. 이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묶어주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더 가져와서요. 가운데 통과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얼굴 모양이 나왔으면 기둥을 달아주겠습니다. 시나모롤이니까 기둥은 파란색으로 사용할게요. 역시나 목 부분으로 결합합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당겨주세요. 네, 한 바퀴 정도 두른 다음에 길다란 부분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리고 시나모롤은 몸통을 하얀색 36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얀색 360. 기둥 둘레에 맞춰서 한 바퀴 둘러 주겠습니다. 네, 사이즈 체크해서 잠궈주고 묶어주세요. 자, 역시나 길면은 보기 안 좋으니까 다듬어줍니다. 그대로 쭉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 두 개를 달아줄 거예요. 360 끝부분을 사용해서. 예쁜 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똑같은 사이즈의 발 두 개 만들어 주셨으면 연결시켜야겠죠? 자, 앞쪽 부분은 빈 공간이 없습니다. 돌려서 뒷부분으로 통과시키면은 조금 더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짝 당긴 상태에서 목 부분을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길다란 풍선이랑 묶어서 결합시켜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합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이 뒤쪽으로 와 있는데 앞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그려주면 완성인데요. 페인트 마카를 사용해서 얼굴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리고 손잡이가 그립감이 좋도록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빠지지 않게 조심해서 꺼주세요. 짜잔! 이렇게 하면 산리오 캐릭터의 시나모롤 완성해봤습니다. 어떻게 저와 함께한 강의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쉬운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풍선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벌룬세포의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오늘 만들어 볼 풍선은 바로 산리오 캐릭터의 하얀색으로 만들 수 있는 캐릭터, 바로 크롬이 아니면 뭐냐? 시나모롤을 만들어 가로 세로로 그럴 수 있어.